삐삐 친구들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서 편지 쓸수 있게 엽서 만들었어요. 삐삐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만들기 쉬워요. 뿅! 삐삐 친구들 이렇게 카네이션 접어볼게요. 먼저 색종이 4분의 1 사이즈를 준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색깔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접을게요. 사각형을 먼저 절반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자.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요걸 또 이렇게 반을 접어줘요. 해서 삼각형을 또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삼각형. 그다음에 펴줘. 핀 다음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다 모아줄게요. 양쪽을 다 모아줘요. 이렇게 모았어. 모은 다음에 요걸 펴줘. 펴주고 요 중간에 접힌 이 부분에 맞춰서 두 군데를 같이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어. 다 접었네? 이거를 뒤로 넘겨. 넘겨서 이 중간에 가운데 접힌 부분 있잖아요. 노선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접어줘요. 올려서, 여기도 올려서 접어줘. 이렇게. 올려서 접었어. 이렇게 접고 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카네이션 이런 뾰족뾰족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세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어줘 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삼각형 접어주고, 이거를 또 삼각형 접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펴줘. 핀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모아주고, 여기도 또 올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어준 걸 펴. 핀 다음에 이 양쪽 선에 맞춰서 중간선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이거를 뒤로 넘겨서 넘긴 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꺾어. 이렇게.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줄게요. 이렇게. 꺾어서 뾰족뾰족,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세 개만 쓸 거야, 세 개만. 한 개는 쓰지 않아도 돼요. 세 개만 가지고 할 거예요. 세 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뾰족뾰족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침, 꽃받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건 똑같은데 색깔만 틀린 걸로 다시 하나 접어줄게요. 삼각형 접어주고, 삼각형 접어준 거를 또 삼각형 접어줘. 이렇게, 가운데로 삼각형을 접어줬어요. 그 다음에 펴줘. 펴준 다음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도 또 올려서 접어주고, 아까 빨간색 키중으로 똑같아요. 접어준 다음에 펴줘. 펴줘서 중간에 접힌 부분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주고, 올려서 접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넘겨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주고, 올려서 이렇게 접어줬어요. 그러면 요걸 다 붙여서 합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테이프로 해줘도 되고, 풀로 해줘도 되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해주면 돼요. 윈나는 풀로 해줄게요. 여기 사이에다가 풀을 발라줘, 이렇게. 풀 발라준 다음에 요거를 둘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돼. 사이에. 여기도 또풀 발라줄게요. 풀을 살짝 발라서, 여기 둘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줘요. 그래서 연결 연결 시켜줬어요. 연결 연결 카네이션 꽃.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꽃받침을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서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빠져나오지 않게 풀칠을 해줄게요. 여기 풀칠 이렇게 풀칠해줬어. 그 다음에 풀칠해주고 꽃을 요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양쪽을 올려서 딱 만나게 해서 붙여줄게요. 요렇게 이렇게 꽃이 됐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남는 녹색 색종이 요런 거 남는 걸 가지고 요거는 한 1.5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말아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줄기 이렇게 해서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풀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 뒤에 꽃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풀로 붙여도 되고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뒷모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서 이렇게 카네이션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붙인 다음에 붙여줘도 예쁘고 이렇게 컵 모양을 붙여줘가지고 꼭 화분처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 안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풀로 다 고정시켜서 붙여주면 돼요.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줄게요. 이건 좀 짧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 붙여주면 예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를 색종 이 원래 큰 도화지가 있으면 큰 도화지에다가 이걸 붙여주고 카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카드 할 수 있는 큰 도화지가 없으면 삐삐누나는 이게 색종이 그냥 집에 있는 거를 색종이 두 장을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끝에를 연결시켜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컵 모양 붙여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 카드 모양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딱 주면 됐죠? 선생님한테 딱 이렇게 주면 읽어서 될 수 있게 해볼게요. 색종이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그냥 두 장을 이렇게 펴놓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테이프나 아니면 색종이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걸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놓고 붙여줘요. 엽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뒤로 넘겨서 한 번 더 붙여줬어요. 삐삐 친구들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여준 다음에 여기 화분 모양을 만들 건데 이거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먼저 접어줘요. 이거는 간단한 거긴 한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삼각형 접은 거를 요 끝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거를 펴줘. 펴고 여기 지금 이 끝부분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요걸 올려서 요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접었어.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요 남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다 접었네.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고 나면 이 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한 부분을 내려 볼게요.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 틈에다가 이걸 넣어줘. 이렇게 넣어주자. 넣어주고 나면 짜라란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넘겨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서 색깔 틀리게 이렇게 해주면 다 이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컵 이렇게 쉽게 컵 할 수 있어요. 어, 내가 목마른데 컵이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때는 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줬어요. 대각선으로 붙여볼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최대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꽃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넣어서 풀로 붙여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엄청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아니면은 그냥 하트만 요렇게 예쁘게 하트 하트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주면 와 완전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소감에다가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쭈르륵 적어서 이렇게 편지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소감에가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다른 색종이 쓰다 남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색종이 쓰다 남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줘. 붙여주면 또 새롭게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줘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가 내용 내가 적어주고 싶으면 적어주고 또 다른 색종이도 여기다 또 하나 더 붙여주고 적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장 같이 겹쳐 적어줘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내가 쓰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메모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씨 써주면 되겠죠? 해주고 여기는 꽃을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풀칠해서 고정되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꽃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여기도 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아주 예쁜 카네이션 꽃으로 장식한 나만의 편지지 엽서가 됐어요. 커피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뿅.